그는 아예 이제 끝나고 시원하니까. 아침 강한 여러분들도 술 마시거든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셔봐도 저는 성대 취하면 알 줄 있습니다. 그래서 술 굉장히 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미친 듯이 찬양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애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충만한 주님으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꿈을 보이시고
아버지 구합니다. 각 사람에게 동일한 점을 주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셔서 단한 순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단한 순간도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단한 순간도 아버지 어수선하거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없어도 아버지 단한 순간도 네? 받으라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지우야 안녕. 오늘은 삼계죽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아주 맛있어. 오늘의 음식은 죽입니다. 죽. 김치와 구이 삼계죽. 맛있게 먹겠습니다. 분들이 진짜 그 떡볶이 밀부러 드시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기 아니면 맛볼 수 없다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아, 네, 이제 하려고요. 식사하십시오. 네. 키는 진짜 오지도만 치킨 오지도만 필요 없어. 오늘의 음식은 여기 막 한국 치킨 맛 죽입니다. 삼계죽. 삼계죽. 귀한 겁니다. 오늘의 오늘 암송굴절은 하나님 스승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있는 저를 다들 멀찬이고 영생을 얻게 하며라. 아멘. 아멘. 이 목소리는 누구야? 이 목소리 누구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수백 번을 들어봤는데 와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 30분이 그냥 찬양 시간인데, 그래서 좀 이게 타이밍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우즈벡 또 키르기스탄 친구들이랑 우리 어겐에 대한 이 시간을 딱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준 것 같아요. 오늘 그 한국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저희 어겐에 대한 정규 1집이 발매되거든요. 열 곡이 이제 발매가 되는데 멜론 뭐 여기는 이제 멜론 복숭지 이런 거 모르죠? 애플 뮤직 뭐 유튜브 이런데 아마 다 12시에 다 올라갔어요. 얼마 안 돼서 많아서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여기 시간으로 한 8시에 오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아침밥 먹는데 아 올라온 거 보고 너무 잘 안 들어서 잘 못 듣긴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한 절반 가까이가 제가 이제 작사 작곡한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형이 오빠가 또 작사 작곡한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들어보신 게 있나요? 들어본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양으로 이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우즈벡 시간은 8시에 혹시 뭐 건드리셨어요? 되돌아오기면 이거 믹스를 안 건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 여기 8시에 딱 오픈이 됐고 또 지금 9시 반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돼서 저희가 세 곡을 하려고 왔는데 다 저희 곡으로 하려고 해서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실 수 있는데 모르는 곡이어도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지금 금방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어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딱 지금 우리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이건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인데 다음에 발매할 곡인데 여러분 미리 듣기. 미리 듣기.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나온 곡이에요. 저희가 곡의 의미를 잠깐 소개하고 곡을 한 곡도 소개하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 곡은 막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만든 곡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곡이니까 듣다가 멜로디가 익숙해지면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은 제목이 주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라는 곡이에요.
가사도 너무 단순하고 멜로디도 너무 단순한데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깔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사가 있죠. 아, 예.
걸어 주위를 물어보는 곳에 전하시오. 주는 주님의 배워버린 이곳에 주 함께 하시네. 주 인제 하시네. 주 오시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멜로디를 들어봤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다시 우리 요즘에 키는 친구들만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잘 안 맞아요. 아, 곡 좋죠?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유튜브에 영상도 있고, 영상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애플 뮤직 맞죠?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도 있으니까 이 곡 들을 때 안경 쓴 건반 잘 치는 오빠, 형 생각해 주시고,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 호세아서 말씀한다면 반드시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 5분 남았는데 마지막 곡 또 이제 목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이것도 목사님은 항상 좀 멜로디가 단순하고 하지만 가사는 좀 깊게, 왜냐면 이제 예배 때 꼭 쓸 수 있는 곡을 많이 쓰려다 보니까 가요 같은 건 예배 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멜로디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곡인데 혹시 이거 아나요? 모르시죠? 네, 아주 모르는 곡인데 예배 때 아마 들어봤을 만한 그런 찬양입니다. 마지막 곡 같이 하면서 이 곡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은혜를 담은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아 은혜다 그런 찬양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다가 알게 되면 따라와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아들 그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봅시다. 하나님 아들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최대한 복음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련의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이제 저는 한 살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개척한 담임 목사예요. 여기에 그냥 찬양팀 인도하는 조금 잘생긴 청년인 줄 알았죠. 근데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좀 무섭고 교회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새 좀 꼰대가 돼 있다 보니까 발목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꼰대적인 말투와 이런 게 나오더라도 아 약간 저거 본심은 아니다. 저 직업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잠깐 목사님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순간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전부터 이 장소, 이 시간, 이때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것을 예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임할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시간가량 정말 이 특강을 강의해야 되는 이 김성환 목사에게 성유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정말 노력하여 이 특강을 듣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임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강의가 끝날 때 도리어 졸음이 떠나가고 영이 소생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순간을 의탁합니다.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부제에 따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 세상에는 그럼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우리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쵸? 이 세상에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두 분류의 사람이 뭘까요? 첫째 뭘까요? 그리스도인. 오케이. 할렐루야. 두 번째 뭘까요? 할렐루야. 아, 정확해요. 역시 우리 수요일부터 많이 친해졌죠. 바로 이것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온 인류와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70억 인구를 단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 둘째, 비그리스도인. 이 가치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즉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일까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가치관이 다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 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이 가치관이 중요한 걸까요?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볼까요? 오, 좋아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가치관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생활을 만들고 생활은 삶을 만든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성공하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다? 그 씨앗이 무엇이다? 가치관이라는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으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사실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딱 요 단어만 사용했거든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복음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역시 흔들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언제나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관을 삼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믿으십니까? 네.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저와 같이 한 180 정도 키가 되셨을 것 같고 막 똑같이 소변도 보시고 똑같이 늦잠도 자시고 똑같이 게임도 가끔 하시고 포도주도 마시시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목사님이랑 똑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살려있는 여기를 이렇게 같이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너무 그분이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분이 단순히 우리랑 이렇게 와서 같이 살았을 뿐만 아니고 친히 입술을 열어서 무언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 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마지막 하나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너무 똑같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시죠? 이제 앞으로 목사님 이외에도 뭐 중고등부 쌤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야? 만약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시작! 아 그렇죠.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꼭 이걸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뭐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복음도 아니고 그 복된 소식이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복음도 아니고 우리를 단순히 질병에서 고치는 복음도 아니고 사업을 잘 되게 하는 복음도 아니고 우리끼리 사랑을 즐기고자 하는 복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즉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를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와야 되거든요. 단순히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와도 돼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뭔가 모를 하늘이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왕이 임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은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무엇이냐? 예비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고 2000년 전에 손과 발에 못 자고 박힌 그대로 부활하셔서 손과 발에 못 자고 찔려 있고 그 몸, 그 육신 그대로 승천하신 거 믿으세요? 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디 가신 거죠? 근데 그분 뭐라고 하셨죠? 네, 다시 오실 거래요. 근데 다시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비했던 그 천국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걸 예수님 보고 있었고 예수님 거기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그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마지막 날에. 즉 이 땅이 마지막 다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한 80세 90세 돼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 천국에 들러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시기로 하늘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주셔서 그 하늘 아버지의 그 하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데 뭘 살고 있는 거냐면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미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죄짓는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는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마치 갓난아이가 딱 처음 태어나 너무 순수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더러워졌던 것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그냥 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계속 찬양하고 싶고 지금 우리 너무 찬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 영원히 즐길 것이에요. 그게 진짜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비된 나라를 일시적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천국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럼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예, 네, 그렇죠. 하늘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서 조금씩 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죄를 범하고 싶었는데 하늘의 성령이 들어 하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니까요. 하늘에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 하늘처럼 여러분들 조금씩 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안 짓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우울했고 항상 재미가 없었는데 천국에는 항상 희락이 넘치거든요. 성령이 오니까요. 어느새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해져요. 부모님이 너무 싫고 친구가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기쁨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살고 싶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됐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여기가 태초예요, 태초. 그리고 여기가 태말. 이제 지구가 끝나는 태말, 하나님이 정해놓은 태말이고 여기가 태초예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즈벡 시간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태말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그렇게 흐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 나라를 이미 지금 미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무엇이다? 영원한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없어요. 영원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함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늦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늦었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늦은 것이지 시간의 한계가 없으면 이제 늦은 게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 해결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죽음이 해결됐으면 그보다 조금 덜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두려움일까요? 아니요. 아니지. 뭘 이렇게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이 해결됐는데 그것보다 못한 대학 입시, 그것보다 두렵지 않은 오디션, 그것보다 두렵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것이. 도전해보세요, 그냥.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제일 무서운 죽음도 해결됐는데 그걸 해결됐으면서 왜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 요만할 때 새벽 기도를 엄청 잘 나갔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요만할 때.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름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름이 서강이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 모르나요? 아시죠? 김서강이거든요. 이름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서강준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강이는 같지 않아요. 김서광인데 김서광의 뜻이 와 이거 절대 못 맞출 것 같아 그냥 갈게요. 김서광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랍습니다. 서가 무슨 서냐면 헐야 너 뭐야? 너 뭐니? 예 이따가 드릴게요. 새벽서예요. 새벽서. 그리고 마지막 강이 무엇이냐면 편안한 강이에요. 편안한 강. 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굉장히 순진한 여인이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술, 사업, 폭력적이신 분이셨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항상 이제 폭력으로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지금 신혼의 아름다운 것이 거의 끝나기 전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이 너무 평안치 않은 것이에요. 일어나면 잔소리와 일어나면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게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지속되는 거죠. 아들을 잉태하셨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새벽부터 그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 것이. 일어났을 때부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이름의 뜻이고 성경적이죠. 성경도 그런 일이 많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빠랑 똑같이 사는 것이냐,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다 빠져서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아빠와 더 비슷한 막내 아들을 사는 것이. 근데 결국 엄마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성령이 제 안에 찾아와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 안에 성령의 평화를 이루어지는 자로 되어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기도하셨고 원했던 소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찾아오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저는 단순히 오늘 좀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일을 단 한 번도 빼주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내 영이 너무 평안한 것이, 내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을 하나님만에서 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뭔가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그 편안한 것이 하나님이 와야 평안한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내 아버지 앞에 거한 것 때문에 너무나 평안함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으세요? 난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온다 해도 김성환도 두렵지. 왜냐? 새벽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모님도 누구든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새벽부터 누리셔야 돼요. 일단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여러 가지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단은 오선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내가 혼자 나 아무런 사람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좀 찔리는 게 많아서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몇 시간 전에 이제 김성환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정말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면서 즐겁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 김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첫째 날 있었던 저녁 집회 때 다 같이 열심히 찬양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이번에 오게 된 방하연이라는 친구랑 좀 더 친해지게 된 것 같고 첫인상은 엄청 소심한 친구였어요. 저는 저녁 집회 시간에 다 같이 방방 뛰면서 찬양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또 저에게 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게 엄청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게인애들 화이팅! 저는 20살 김민주라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 뭔가 엄청 시골이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넓고 아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같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랑 십자가가 너무 살면서 약간 그저 그런 당연한 것으로 다가왔다면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고요. 다음 수련회도 참석할 겁니다. 아인이라는 저희 조 친구가 있는데 친구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조용하고 말도 없을 것 같았는데 또 하루 지나니까 친해져서 같이 네, 잘 수련의 기간 보내고 싶습니다. 특강 시간도 엄청 좋았어요. 다시 저의 정체성, 약간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뭘까, 나의 정체성이 뭘까 하는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특강 시간을 통해서 아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셔서 아 마음속에 이렇게 딱 네 가지 기억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예요. 수련의 안녕하세요. 저는 어게인 에덴에서 싱어
특히 알토 파트를 맡고 있는 유성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에 송경환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한 명씩 칭찬하자 이런 얘기를 같이 그런 모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그 친구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별것도 아닌 저인데 이번 출연할 때 너무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너무 환호와 칭찬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게인 에덴 팀이 볼 때는 여러분이 연예인 같아요. 우리 어게인 에덴도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같이 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만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늘 이후로 이번 선교 이후 수련회 이후로 또 우리가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의 삶과 우리 어게인에덴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오늘 하루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팀을 좋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가능하면 여기 빼고 불을 이렇게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저희 팀도 이제 월요일 날 도착해서 여기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날 도착해서 일주일 언제 끝나나 이제 벌써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곧 이제 이 선교 일정이 다가왔고 이제 저희도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사실 이제 토요일 내일도 사실 같이 있을 거고 주일날도 우리 중고등부 키르기즈스탄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제 예배 때도 잠깐 만날 거고 하긴 할 거지만 사실 저희가 오게 된 가장 주된 목적은 사실 이 수련회를 섬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섬기는 이 가장 주된 일은 오늘이 사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벌써 아쉬워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아쉽고 마치 되게 친한 친척들을 명절 일주일 내내 봤다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야 된다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도 어릴 때 너무 좋아하는 삼촌이나 이런 형 오빠들, 형 누나들 보면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랑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막 사실 그렇게 엄청 친해진 사람도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더 있고 싶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 한국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한 우즈벡에 한 6개월 정도 있고 싶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건 목사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우리 에덴팀 모두가 정말 저희가 일주일 내내 특별히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만나고 나서 와 우즈벡과 이 키르기스탄 친구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생명과 빛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그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저희가 얼마나 여러분에 대한 칭찬을 저희의 모임 가운데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우리가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저의 말이 우리의 팀의 마음을 대변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쉬운 밤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아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드리고, 오늘 뜨밤이라고 그러죠. 뜨거운 밤. 진짜 성령의 뜨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잔치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게 소망하는데요. 왜요? 뜨밤 때문에 웃으시는 것입니까? 야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제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마치 여자친구나 또 많은 결혼한 분이라면 와이프랑 이렇게 결혼한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랑 이제 사는 것, 또한 이제 여자친구랑 어떤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때 이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사랑하는 관계라면 마치 내가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것처럼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겠구나.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싶은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연애, 즉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면 내가 여자친구와 매일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겠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연애가 식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즉 연애를 할 때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서로를 만나는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니까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영화관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놀이동산에 가서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만남 자체의 기대가 막 너무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씩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 카페에서 만나, 그래, 그때 거기서 만나, 이렇게 말투가 변해가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봐도 옛날에는 막 심정이 두근거리고 막 머리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새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왔어? 이렇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서로를 향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근데 더욱 특별히 서로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만남이, 즉 이 사랑의 관계와 이 연애가 지속이 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이거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기대와 감격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감격이, 우리 안에 기대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기대가 있을 때 나도 그 대상을 만나고 싶고 그 대상도 나를 만나고 싶어요. 진짜 너무 길지 않게 얘기할게요.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를 어떤 카페로 불렀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 걸어오는 그 이성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보자는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항상 만났으니까 만나러 오면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는 제 성격 같아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면, 그냥 가. 너 별로 나 만나고 싶지 않잖아. 너 보니까 별로 나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낼 것 같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죠? 아주 사랑하는 관계죠. 아주 신혼의 그 딱 아주 짜릿한, 가장 기대와 감격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드는 그 시간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신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랑은 또한 신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고 싶어도 아 기대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인격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만나러 가고 싶어도 아 이 신부가 나를 기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부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는 기대를 갖고 설레하고 그것을 막 소망하고 감격한다면 인격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너무 빨리 여러분을 만나러 오고 싶으시겠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더 만나러 오고 싶은 것이에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선물도 더 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아, 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하면은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 주는 자가 계속 더 주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대에 반응하여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선물 받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와 감격과 소망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모으셔서 그 신부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신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기에 오늘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강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 이제까지 원했던 모든 갈망과 원함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갈망을 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새롭게 맞이하려며 기대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대하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주께서 이끄시옵소서. 주 호를 높이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의 문을 열며 어제만큼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이니까요. 어제보다 훨씬 더 진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예 애인을 기대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생명만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나비의 삶이 여러분 목소리만 센 주님 예수님과 고백하신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나는 믿음으로 살리 주나니의 사랑 1, 2, 1, 2, 3 주님은 기다리니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내가 주 찬송하니 나를 사랑해 찬양하시죠. 자, 처음부터 One, two, three, four. 내가 주 찬송하니 높은 영화로운 주 나와 적군을 위하네. One, two, three, four. 놓지 못해서 쓰시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 목소리 높여서 내가 주 찬송하니 높고 영원한 주 말과 적군을 위하네. 눈치 못한 없으신 눈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높고 영화로운 주 높고 말과 적군을 이겼네. 말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한 없으신 눈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전능하신 영광의 주
마지막 전대 마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신 것 다시 한번 전능하신 원투 전능하신 영광의 주 We're gonna make it.
열매야. 아이고, 어른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른분들께. 어른분들은 무슨 곡인지도 모르시겠고, 그죠?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요즘 수제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열광을 지은 여러분의 그 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팬티 속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찬양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까지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을 처음부터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
계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일순위에 마지막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위대하신 주. 위대 찬양만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주춤을 찬양하고 우리 더욱 기쁜 예배로 같이 나아가면서
주의 손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 삼은 이 자녀들의 평생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들은 이미 결단하였고 하나님은 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은 자는 살아남느니라. 이 말씀이 이곳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수환, 수환이, 수환이, 우리 어게네덴에 잘하면 랩으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는 우리 수환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부터 만나서 지금 목금 이틀 어게네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주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우리 어게네덴과 함께 찬양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인가요? 그게 뭐든 좋습니다. 네. 크게 딱 처음 느낀 거는 목사님께서 신나는 찬양 이틀 동안 했잖아요. 네. 아 그때 정말 흥을 엄청 잘 띄워주시는 분이고 진짜 아 이래서 리더구나 하는 걸 그 자질을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냥 그 부분에서 첫 번째도 물론 대단했지만 우리 이번 지금 방금 한 40분 전에 마지막으로 아니 1시간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진짜로 뭐 거의 이런 표현 지금 크리스천 쪽에도 이런 표현 뭐 하겠지만 진짜 콘서트나? 그러니까 그 솔직히 안 믿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도 진짜 콘서트 그냥 경연 퍼포먼스 그냥 그냥 학교 축제 같은 거 와가지고 진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냥 막 다 그냥 춤추고 막 춤출 줄 모르는 애들도 막 손 흔들고 그냥 막 너 깁스 안에도 막 손 흔들고 있는데 누가 막 그러면 야 저 그거 보면서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터졌어요. 그 솔로 특히 건반 이런 베이스 거기 딱 그 조명 착 하면서 야 그거는 진짜 그거는 이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정글집 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가수시거든요. 사실 대중들 사이에서 가수시잖아요. 가수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으신 분이고 솔직히 그쪽으로 보면은 프로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진짜 되게 너무 제가 이번에 수련회랑 학교 수련회랑 교회 수련회를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시장이기도 한데 이게 기회가 옛날 6학년 때 뭐냐 키르기스탄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또 온 거라 사실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갈 기회는 없었죠. 시간이 없었어. 처음 와본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되게 너무 감명 깊었고 특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기도 물론 훌륭하신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랑 모든 훌륭한 이성한 목사님이랑 전부 다 좋았지만 특강도 제일 마음에 와닿고 좀 더 이제 앞으로 가서 내가 자신 있게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소신대로 살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라고 느낀 거는 이 계속 신나는 찬양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자꾸 무슨 몸에 한 번씩 막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처음 거의 랩 들어볼 때 빼고는 진짜 완전 처음 느껴본 진짜 완전 너무 새로운 느낌이었고 역시 했습니다. 진짜 너무 수환이를 고르기 잘했어요.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네. 이틀 동안에 찬양 가운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느낀 건 있지만 영적으로 되게 받은 어떤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저는 영적으로 받은 거 찬양 중이야? 네네. 예배 중. 뭐 사실 그냥 예배 전체적으로. 저는 솔직히 진짜 뭐 그냥 지금 찍으셨던 게 아니라 솔직히 이번에
그 뭐지 언제냐 오전에 강의하실 때 특강하시잖아요. 그때 특히 죄송하긴 하지만 30분에는 조금 지렸어요. 조금 지렸는데 조금 지렸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지렸는데 계속 가시다 보면서 빌드업도 되고 천천히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이해되면서 거기 한번 우셨잖아요. 와 거기서 저는 특히 거의 울뻔했어요. 진짜 제가 원래 슬픈 드라마 그런 거 다 잘 찾거든요. 와 근데 그거는 너무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뭘 봐서 그냥 모든 게 전부 다 제가 김성환 목사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니까는 와 첫 번째로 그거 하자마자 첫 번째 울음 참으면서 든 생각은 아 그냥 다른 거 다 좋지만 그냥 이런 나는 이런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다는 것부터 감사해야겠다. 그거 일단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그거 그리스도인 말씀하신 거 그거 너무 메시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본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치. 제가 이수환인데 제가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뭔지도 알아야 되나 공부하는 제가 일이 뭔지 공부하는 뜻이 뭔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것만큼 우선 그리스도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그것도 뜻도 알아야죠. 사실 기본이 베이직이잖아요. 그치. 베이직 그 말씀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몰랐던 거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되게 많은데 그거 딱 보고 그 화살표도 기억나고 많은 게 기억나는데 말하기는 그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되게 와닿았어요. 오 진짜 좋았습니다. 전 수환 인터뷰하길 잘했어요. 네. 박수 야 감사합니다. 아 이 영상 진짜 많이 추억 남겠다. 안녕하세요 우리 예찬이 옹예찬. 예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예찬이 우리 목사님이랑 또 우리 팀이랑 수요일부터 만나갖고 지금 수목금 또 내일까지 많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다른 거보다 지나가셨대요. 목요일 금요일 어제 오늘 어게인 에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주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어게인이랑 같이 예배하면서 뭐 느꼈던 거나 뭐 좋았던 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작년 2-3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 이런 거를 못했고 또 그런 게 항상 원했던 그런 게 있어요. 수련회를 해도 되게 작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아쉬움도 많고 제가 옛날에 한번 큰 수련회 해서 그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찬양팀 홍보에서 오셔서 찬양하고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느껴본 지 되게 오래돼서 아예 그냥 그런 자체를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서 되게 약간 좋았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춤추고 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진짜 엄청 많이 점프하고 막 땀나가지고 엄청 더웠어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가 있으면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약간 성령님의 체험 막 이런 걸 원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못 느끼고 못 받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찬양하면서 또 가사를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그게 좀 더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예수님께 제 삶을 바친다 주님께 내 삶 드린다 이런 찬양들이 이런 가사 하나하나 좀 마음에 와닿고 좀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닌 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게인 에덴 찬양팀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뭐 요청하고 싶은 거나 네, 아니면 뭐 네, 뭐든지 좋습니다. 저도 여기 같은 또 중고등부 찬양팀으로서 요번에 사실 기타리스트가 모든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 다 너무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다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다음에 꼭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잘생기고 너무 열심히 함께해 준 우리 예찬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내년에 다시 만나는 걸로. 네, 꼭 가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게인 에덴이랑 같이 이틀 동안 수련회 집회 같이 예배했는데 어땠나요? 좋았어요. 낚시하고 좋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중원들과 학생과 평소 교회 사는 분과 확실히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보다 더 약간 확실히 음악 하시는 분들 다 프로페셔널한 분들 많고 목사님도 앞에서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요소해 주신 것 같아서 뒤에서 약간 앞에서 친구들처럼 막 뛰진 않았지만 뒤에서 친구들 뛰는 걸 보면서 박수 열심히 쳤는데 와 애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찬양을 받는다. 원래 애들이 그렇게 뛰진 않나요? 평소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뒤에서 항상 저희 애들 관리 감독을 좀 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휴대폰 보고 이제 앞에서 이제 열심히 체험하고 있으면 박수 치라해도 잘 치지도 않고 잘 쳐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만큼 물론 분위기도 압도되고 새로운 모습 여기가 확실히 근데 한국보다는 한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보다는 타시킨 타임교회 애들이 적극적이기도 하고 우리 오신 분들이 정말 잘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한 명씩 이거는 이번 예배 때 개인적으로 약간 받은 은혜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Because of you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 말씀보다 약간 찬양에 좀 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찬양이 진짜 감동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선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인데 확실히 아직은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믿음이 되게 했으면 믿음이 찬양을 부르면서 당연히 은혜도 받고 약간 앙컷거리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이 간증하셨을 때도 약간 좋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조금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지 말씀하실 때 좀 크게 그렇게 나와봤어요. 그냥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가 되어줄 수 있는지 또 아까 가치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만 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좀 방학 동안 서면도 읽고 해야겠다. 영어로도 읽고 영어 실력도 좀 늘릴 겸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유 진짜 기회 되면 내년에 또 만나고 싶은데 혹시 어겐 애들에게 뭐 말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탁하고 싶은 거나? 네. 아, 저 이번에 미공개 그 뭐지? 미공개곡이랑 발매곡이랑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놀랐는데 진짜 되게 잘 되실 것 같고 많이 들을 예정이에요.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니, 진짜. 너 댓글 다는지 보고 제가 되게 약간 까다롭거든요. 아 진짜 까다롭네. 근데 진짜 좋았어요. 네, 막 네이버로 예배 시간 찾아봤어요. 악보 히세드 차양팀이나 전도사님이나 저희 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짜 다음 주, 다다음 주 임원들 같이 임원들 예배 때 1년 내내 써도 될 것 같아요. 공연곡으로도. 야 회장 부회장 거짓말하면 된다. 신뢰를 부르고 시작하는데 빼버리고 하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에서 멀리 또 오셨는데 그래도 좋은 추억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화요일 날인가? 네. 너 버스 내 뒤에 앉아 있었잖아. 기억해? 글쎄요? 너 파란색 티 입고 아 그지? 그 시티 투어 했을 때 계속 안 내리고 너 계속 차 안에 있었잖아. 그지? 그때부터 내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 아니,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방학을 그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딱 그 스쿨 밴드 피아노 쳐야 됐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정이 공연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리고 그 전주까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체력을 다 빼고 이제 전사님 키레 애들이랑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왔는데 막상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우즈베크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다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너뿐만 아니라 14년 된 친구 그 친구도 다 청감 온다고. 네 우즈베크에 살면서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버스 뒤에서 되게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적극적이어져서 좋다는 거. 아니 또 인터뷰 하시는데 참. 아니 인터뷰 말고 그냥 계속 수련회 하는 내내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끝나서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혹시
오늘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어떤가요? 혹시 그러면은 짧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나요? 예배 순간에 가장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나요? 기다려. 예배 시간 잘됐다. 너도 그냥 시간 너무 기다려. 됐다. 딱 예배 할 때 집회 끝난 이후에 저희 먼저 뛰면서 열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 중에서도 되게 조용히 정말 마음으로 제 정면에 있던 친구는 그냥 박수는 소심하게 쳐요. 이렇게 앞머리, 긴 머리 지금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 정면에 있던 바람을 그랬는데 저랑 자주 눈도 마주쳤고 그랬는데 그냥 리액션이 크지 않고 그래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어게인에 대한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짧게 일단 함께 이곳에 와서 같이 찬양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고정 같은 거 함께 이곳에 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방금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에 대한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진짜 다 표현할 수 없는 질문인데 일단 어제는 인터뷰를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두 번째 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날 예배는 진짜 약간 환상이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약간 우리가 우집에 오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런 어떤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런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진짜 이 오기 집회에서 실제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렸던 찬양의 모습 그렸던 예배 모습 그렸던 그런 어떤 모습이 그대로 펼쳐졌고 사실은 그 이상 펼쳐졌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사실 오늘 팀원들끼리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오늘 집회 더 어떻게 보면 둘째 날 가장 하이라이트 오늘 집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준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여주신 진짜 너무 놀랍다는 그런 표현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이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감독이 다 담고 싶긴 한데 벌써 사실 예배 끝난 지 좀 뒤에 이제 인터뷰하는 거여서 다 담지는 못하지만 아 여하튼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배 시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아이가 있을까요? 아 아이요? 네. 아 홍예찬이라고요? 아 네. 아 예. 어떤 게 많이 기억나는지 그리고 수환이라는 애도 있고 윤이라는 애도 있어요. 여기 서진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이 한 네 명이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제일 찬양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이컨택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수련회 기간 중 같이 했었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진짜 바라옵기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그 앞에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단순히 목사님 앞에서 어떤 그 수련회 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목사님과 이제 떨어졌을 때도 또한 다른 사람과 또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도 항상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보았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오늘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유지돼서 또 똑같이 그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옆에 있는 내용이 말하는 게 유명하네요. 와!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어게인에 대한 팀원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게인에 대한 팀원들한테 그냥 저는 이게 이빨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처음 이 팀이 들어왔을 때부터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저와 우리 팀이 저는 너무 별 볼일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리더로 따라서 이 우즈베까지 같이 오고 일단은 자체 그냥 우리가 맺은 어떤 열매와 상관없이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집회가 끝나서 지금 다들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경환이부터 어떻게 소생시켜? 한번 오늘 집회 이외에 감격이 어떤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잠시만요. 아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와 지금 조금 전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진짜 뭐 저는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묻고 싶은데요. 일단 다 떠나서 지금 딱 집회 끝난 이후에 그냥 드는 뭐 마음 생각 어떤 생각과 마음이십니까? 일단은 너무 편안합니다. 마음이 되게 고요한 느낌이 있어요. 파도가 되게 잠잠해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신나게 찬양을 했어서 너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리듬을 타면서 너무 그 찬양에 몸을 담았다는 게 계속 몸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로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몰라요. 인도한 제가 느낄 때는 진짜 베이스 남김없이 부셨던 것 같은데 베이스 연주하면서 약간 어떤 마음이셨나요? 일단은 준비한 것들이 쫙 있었지만 그 준비한 것들을 뭔가 계속해서 딱딱딱 맞춰서 한다기보다 그냥 이 흐름에 제가 준비했던 플레이들을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듯이 거기에 그냥 내가 자유롭게 손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었고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도 예배에 있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실 줄 알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째 날도 진짜 은혜가 쩔었지만 둘째 날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쩔었는데 오늘 둘째 날 어떻게 보면 메인 진짜 이 둘째 날 그 집회가 끝난 오늘 집회에 대해 그냥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약간 어떤 것 같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각이 있어요.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랑을 받았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히려 사랑을 더 채워주시지 않았나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처음 보는 아이들이고 이
이번에 처음 수련회를 해보는 거지만 뭔가 되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모두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힘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네. 뭐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마음에 지금 드시는 그러니까 오늘 집회를 계기로 또 앞으로 이제 할 때 약간 어떠한 생각이나 뭐 약간 각오? 약간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어떤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실 건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읽는 것이 저한테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좀 더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더욱더 배로 60배, 100배로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더 조금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짐이 다 이게 준비가 되고 있지. 네. 아이고 조선 목사님 집회 끝나서 지금 짐 다 정리하고 있는데, 네. 아이고 너무 더우셨죠? 네. 예, 이 현장의 이 순간을 안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 조금 우리가 초췌한 모습이지만, 예,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네. 예, 목사님,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첫째 오늘 집회 어떠셨나요? 확실히 선교제에서 하는 집회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심 너무 느껴져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했던 집회도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 갑자기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집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한 단어로? 예, 만약에 저는 임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럼이 정말 예술 드럼으로 오늘 정말 이 예배 임재 거의 한 시간 반가량의 이 찬양을 드럼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본인의 드럼은 어떤 마음으로 치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네. 오늘도 나는 영적 전쟁에 북을 치는 북쟁이로서 전장의 북소리를 울리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확실히 전자드럼보다 어쿠스틱이 낫구나. 아멘. 어쿠스틱 차이다. 네. 네, 그 생각으로 네, 너무 정말 살아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인도했던 저는 진짜 이 드럼 소리 때문에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그 드럼 소리에 정말 흥을 많이 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걸 저는 사실 제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게 되죠. 네네. 대학생들도 보게 되고 뒤에서 인도자들의 뒷모습도 보게 되고 네. 여러 악기들의 모습들도 보게 되지만 확실히 그냥 그런 딱 순간이 있어요. 저희가 연주하고 있는 이 드럼 소리에서 그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그림처럼 나의 그림, 나의 그 도화지 안에서 나의 그 종이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스케치를 하고 마음껏 색칠을 하고 마음껏 명암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항상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집회 이후에 여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인터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성원 조사님 집회 끝나서 열심히 마이크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잠깐 인터뷰할 수 있나요? 네, 네. 아이고,
땀이 벌써 다 말, 다 말랐지만 아까 우리가 땀 진짜 많이 흘렸죠. 예예. 예. 일단 가장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제는 그냥 뭐 잊어버리고 오늘 집회 이제 끝났는데 그냥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오늘 집회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찬양을 딱 하는데 그냥 정말 천국이 뭔가 임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천국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냥 내 마음에 천국이 왔다. 그런 마음이 너무 들고 제가 막 이거는 어떤 감정이 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냥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막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크게 막 찬양이 선포되고 기도가 막 그냥 막 외쳐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너무 기뻤습니다. 아, 뭐, 아,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 오늘 집회를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네. 두 단어. 네, 두 단어 해도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네네. 그리고 아 성령님의 임재. 아 뭐 그걸 한 단어로 칠 수 있죠. 예. 아 특별히 이제 싱어로 더 섬기게 되셨는데 싱어로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실력이 너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처음에 딱 그 찬양이 시작될 때는 조금 사실 부담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뭔가 잘하고 싶다, 잘 부르고 싶다, 화음을 잘 넣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제가 예배하는 거 이게 찬양할 때 저한테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열심히 정말 뜨겁게 막 찬양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예배를 떠나서 앞에서 이제 찬양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떤 부분을 느끼신 것 같으세요? 뭔가 되게 순수한 열정적인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확실히 다 이제 막 10대잖아요 아직 이제 성인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이 뭔가 부럽고 열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런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막 부러워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수련회를 이제 기점으로 앞으로의 어떤 기대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게인 에덴이 그동안 뭐 한국에서 집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러니까 정말 타국에 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마음들이 있고 무조건 참석한다 약간 막 이런 예, 예. 그전에는 뭐 내 일이 있으면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뭐 고민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제는 뭔가 이런 어떤 집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참석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막 그런 게 갈망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사수해야겠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집회가 많이 열리고 또 이런 자리들이 많이 열려져서 어디든지 저희 팀이 다 같이 막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들이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오늘 집회, 아니 우리 내내 집회 하이라이트였던 가장 성령의 깊은 임재를 허락해주셨던 우리 신영진님, 아, 인터뷰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조금 전 집회가 끝났습니다. 네. 네. 일단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번 사실 어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더 뜨거웠던 조금 전 그 집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그 집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네. 그런 아이들을 사모하신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이 느꼈고 또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또 가고 그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반주의 자리에서 섬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이만 그런 은혜들이 혹시 있었나요? 있으면 혹시 나눠줄 수 있나요? 이번에 사실 이 집회를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도로도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막상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현지 땅을 밟으면서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확실히 사단의 공격들이 많아요. 공격들을 이제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결과들이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뜻깊었던 집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게인에 대한 지금 6명밖에 오지 않았지만 저 서로 정말 끈끈하게 더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집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볼일 없었던 건반이지만 이걸 정말 세계 제일 비싼 건반처럼 연주해 주셨는데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 집회 이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건반을 치셨나요? 일단 건반을 치기 전에 제 마음이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사실 건반을 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이번 집회 때도 다행히도 잘 준비가 되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이제 예배에 반주를 하면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늘만은 정말 소중하게 눌러주는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그런 반주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보잘것 없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다 떠나서 오늘 앞에 있었던 이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정말 신나게 뛰어났던 이 아이들을 보면서 크게 느꼈던 바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더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저 친구들 나이 때 저렇게 뛰었었던 열정이 있었나 그런 과거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비록 저는 이제 앉아서 반주를 하면서 뛰지 못했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뛸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아까 했던 대답과 비슷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이면 또 마음이 달라질 테니까요. 오늘 여전히 아직 따끈따끈한 집회 이후에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어게인 에덴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계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또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어게인에 대해 사역을 하게 될 때 또 제 개인적인 일터에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나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 몸과 제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것 같고 어게인에 대한 사역적으로는 더 여태까지 제가 피곤하다고 핑계댔던 많은 것들을 다 돌아보게 되면서 더 열심을 위해서 한계를 두지 않냐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